키프라이에스, 레디 문지의 안정적 진행력에 재치 겸비한 특급 BJ. 일간 스포츠 황소영. 방송인 문제가 안정적인 진행력과 재치를 겸비한 DJ로 활약 중이다. 상큼발랄한 매력으로 출근 시간 청취자들의 기운을 북돋고 있다. 문제는 1일 방송된 MBC FM 4U 굿모닝 FM 문제입니다를 통해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라디오 부스에 들어선 그는 감격스러운 반응을 표하며 새해 비타민으로 활약했다. 현재 문지혜는 노홍철의 후임으로 한 달간 굿모닝 FM BJ로 매일 아침 청취자들을 찾고 있다. 긴장을 많이 했다고 밝혔지만 평소는 수능남한 진행력을 자랑하는 문지혜에게 첫 방송에도 실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10일 방송에서도 문지혜는 특유의 활력 넘치는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했다. 시민과의 통화에 적극적이었다. 어떠한 즉흥적인 상황에도 막힘이나 당황함이 없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풀어냈고 그 모습은 역시 문지혜란 감탄을 이끌어냈다. 전문가와 대화할 때도 아나운서 경험을 살려 깔끔한 설명을 곁들였다. 청취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위주를 풀 땐 긴장감 넘치면서도 장난기 넘치는 진행을 자랑했다. 김효리 리포터와는 꿀케미를 자랑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문지혜의 인간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 들으면 들을수록 굿모닝 FM 문지혜입니다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레디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6년 MBC 24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문지혜는 뉴스 데스크, 생방송 화제 집중, PD수첩, 불만제로, 생방송 오늘 아침 등을 진행하며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다. 2012년 장기 파업 당시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귀감이 됐던 바 있다. 2013년 4월 사표를 제출하며 아쉽게 떠났던 문지혜가 5년 만에 MBC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들과 만났다. 황소영 기자 황소영 네트 조인즈 컴